요즘 수소가 뜨면서 수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솔직히 여기 계신 세 분이 찐 전문가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루, 그린 수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둘을 합쳐서 청정수소라고 부르는데 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청정수소 왜 필요한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날씨, 우리 이제 날씨 예보 이런 거 듣잖아요. 날씨 예보는 듣는데 기후 예보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날씨는 이제 뭐 일정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강수나 강온 이것들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평균치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게 기후의 개념이 되는데요. 근데 그 기후가 결국에는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 이제 뭐 의식주에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N 뭐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회원국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 과학적 자문 의견을 이제 구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기구를 이제 기존에 이제 IPCC라고 하거든요. 그 IPCC에 따르면 이제 우리 산업혁명, 산업화 이후에 100년간 지구 전체의 온도가 약 1도씨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생각을 해보면 적도 부근에 지금 이제 제일 더운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1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다. 이미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위협이 이제 사실은 이대로 방치해 두면 이제 향후에 이제 1.5도, 2도씨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2100년까지 온도 상승률이 약 1.5도씨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사실 그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게 100년까지는 1.5도씨까지만 이제 수렴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책이나 기술 개발 등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 에너지를 아예 안 쓰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안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서 CO2를 이제 CO2 배출을 저감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던 청정수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구의 이제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로 청정수소가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지면 어쩌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은 평균 기온 상승으로 동남아시아 같은 기후 속에 살게 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에는 국토의 일부가 또 침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화가 또 일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또 되게 거대하게 크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냥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O2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어떤 활동들 할 때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정량화해서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게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고요. 혹시 오늘 커피 드셨나요? 네, 저 라떼 먹고 왔어요. 두 잔 먹었습니다. 두 잔? 보시면 그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컵이 많잖아요. 종이컵 한 개가 탄소 발자국이 11g입니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인데 이를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하면은 약 13만 2천 톤으로 4,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떼의 탄소 발자국이 아메리카노의 16배나 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은 21g이고요. 카페라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0g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아메리카노로 먹어야겠네요, 되도록이면. 물 드시죠, 물.
물? 물.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아, 저 오늘부터 네. 그럼 아메리카노로 가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청정수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청정수소 에너지를 통해 국가 에너지 구조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청정수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아니면 현저히 적은 수소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억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도 없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대기오염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수소는 지역적 편제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생산이 가능하여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자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가 2050년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로써 1319조 원의 경제 효과와 56.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약간 진지해진 것 같아서 저희 짧은 퀴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일 매니저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아나운서님에게 내는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 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암모니아, 3번 이산화탄소, 4번 방귀. 답은 아는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 뭐 계속 배웠으니까 3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 뻔한 정답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 방귀 때문에 헷갈리셨을 수도 네. 있겠어요. 인체에서 내뿜는 방귀 안에는 CH4, 메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죠. 그럼 혹시 방귀를 모아서 친환경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인간의 방귀는 되게 극소량이라서 이를 에너지화해서 쓰는 기에는 약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아,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뭐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방귀의 양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포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화하는 게 어렵다라는 맥락은 이제 맞고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그 흐름은 비슷한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소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메탄 가스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집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로 만드는 그런 실증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게 뭐 참여도 하고 있고 환경부나 산업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의 이제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또 기술 개발이 되고 있죠. 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오직 수소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알아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정수소 생태계는 2050년 실현될 수 있다. 이건 세 분이 동시에 들어주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네, 같은 답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다소 좀 공격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희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 에너지하고 환경,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수소라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꾸준히 2050년까지 발달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나라가 그 당장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그 아주 큰 그 희망적인 미래가 있잖아요. 에너지 수출국.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제 그 수출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K수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O를 들었고요. 미래에는 아마 여기 보시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일머니 하면 만수르, 그죠? 이제는 수소머니 하면 홍길동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수소머니로 이렇게 축구클럽을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네. 수소하면 홍길동이 아니라 정대원이 나오겠네. 알고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청정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청정수소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청정수소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로부터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들 아니면 젊은 세대들한테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뭐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데요. 저희 SK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 범 국민들께 이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 교수님.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금 기업체들도 그렇고 이 수소 에너지를 더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또 국민들의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또 많이 보편화가 되게 되면 아마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나 30년 이렇게 좀 더 단시일 내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창원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경희대학교 원완용 교수님, SK ENS 김진일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저는 민초파인데 그럼 민트초코 프라푸치노는 탄소 발자국이 더 많나요? 하지 않을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걸 드시고 나무 한 그루 심으세요.